아, 네, 선배. 어떻게 된 거야? 대체 최 원장이 알고 있는 게 뭐야? 무슨 말씀이세요? 다짜고짜 아는 거라니요. 시침이 뗄 필요 없어. 자기가 예견한 대로 애들 결혼 파티 났어. 강희솔이 이런 지하에 결혼 못 하겠다는데. 납득이 안 돼. 내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지? 대체 그게 뭐야? 다행이네요. 늦게라도 맑게 알아들어서. 그게 무슨 소리야? 누가 맑기를 알아들어? 하나만 물을게요. 강희솔, 닥터박이랑 결혼 깨진 거 아쉬우세요?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인데? 선배 솔직한 의중을 알고 싶어서요. 지금 속으로 난도하고 계시죠? 그런 깜도 안 되는 며느리 잘 떨어져 나갔다 싶어서.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야. 근데 그게 왜? 그럼 저한테 고마워하세요. 다제 덕에 그렇게 된 거니까. 그러니까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. 전화로 하긴 그렇고 내일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. 들어가세요. 이제 청도병원 치울 수 있게 됐어. 잠깐만, 잠깐만. 당신 설마 사모님한테 강희솔 얘기 다 터트리려고 그래? 레나정이 생모에서 다 깨졌다고? 안 돼, 여보. 그랬다가 레나정도 쫓겨나지 마. 우리도 완전히 끝장이라고. 레나정이 얼마나 지독한데 그냥 쫓겨나겠어? 분명히 내가 상부라고 다 터뜨릴 거야. 그러면은 IQ 159 맞니? 그냥 계속 이거 라면이나 먹어. 어? 병원 죽이고 살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그래? 그럼 나 피해 시켜도 돼? 그래, 먹어라, 먹어. 어?